크왕 크로코다일 남자 훈련소장 크로코다일입니다. 예, 오늘 똥팔육 백과사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좀 하려 그러면은 성지준 씨랑 캡틴 씨가 전부 다 했더라고요.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웃긴 건 저쪽에서도 내가 다 해먹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인영처럼 중요한 인물이지만 비교적 좀덜 유명한 그런 똥팔육을 발굴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이광재 의원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광재 자의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 참모 겸 비서관으로 일했던 두 사람을 일컫는 거죠. 오른쪽에 이광재, 왼쪽에 안희정이라고 해서 우광재 자의정으로 불렸다는 건데, 그만큼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광재는 강원도 평창군 출신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그러면은 원주나 강릉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광재도 원주로 유학을 갔고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느 똥팔육들이 그랬듯이 학생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연세대 출신 중에는 뭐 우상호, 송영길 같은 거물 똥팔육들이 있지만 이광재는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몸통 같은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계속한 게 아니라 노동운동 쪽으로 빠져가지고 공장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기에 손가락이 절단이 됐는데 그것도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잘려요. 군필자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면제사유죠. 이게 잘리면 총을 못 쓰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하도 이 검지손가락 자른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기준이 강화됐다. 예전엔 한 마디면 되는데 이제는 뭐두 마디를 잘라야 된다, 요 중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두개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루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실제 사례가 이광재 의원입니다. 실제로 이광재는 면제를 받았는데 손가락이 왜 잘렸느냐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댄 적이 없어요. 물어볼 때마다 이유가 계속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이광재 의원의 손가락이